안녕하세요. 11강의 11번 어휘입니다. 경직된 사회는 강한 규범으로 일탈 행위에 좀 관용적이지가 않고 행동을 이제 많이 제약하는 편이고요. 제한하는 편이고 유연한 사회는 관용적이고 허용의 폭이 넓고 뭐 이렇다. 뭐 그냥 좀 간단하게 보면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간에 뭐 요양문 구조이긴 한데 요양문으로 썼을 때 어렵지는 않는 이제 그런 형태이겠죠. The way culture differ legal external societal constraint is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주어는 이놈이 주어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동사가 되는 거죠. 그 여기서 이제 분사형 전치사로 뭐가 관련한이라는 표현이 되고 실제로 이 더 왜 대시 생략돼 있어요. 대 해놓고 대 속에서는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고 전치사고. 그래서 외적 외부 외적인 사회적 제약과 관련해서 문화가 다른 이제 이유는 이렇게 되죠. 이유가 is captured 포착되어졌다. 그러니까 영구로 이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포착되어졌는데 이제 by the 뭐 이것으로죠. By the tightness, looseness, dimension 이런 차원이란 얘기죠. 그 좀 더 타이트하냐 아니면 루슨하냐 하는 차원에 의해서 그 이 차이라는 것이 이제 포착되어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South Asia and Confucius nations are among the tightest. 그 아시아하고 이제 공자의 나라, 그러니까 유교의 나라입니다. 유교적인 나라들이 이제 가장 타이트한 나라들에 속해 있고요. 그 이제 뭐 사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Latin American and Eastern European nations 중남미 국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하고 이제 그 이제 동유럽 쪽에 이제 나라들이 이제 국가들이 are the least tight. 이제 이걸 이제 우리 개념에서 보면은 이쪽 새끼들이 싸가지가 졸라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다는 거예요. Tightness is associated with strong norms and low tolerance of deviant behavior. 그 좀 이제 그 타이트하다 하는 것은 뭐가 관련이 있냐면 좀 이제 강한 이제 규정이라는 얘기죠. 규정과 low tolerance. 이제 적은 인내심인데 무엇에 대해서 이거는 둘이가 그냥 좀 대립되는 그 의미가 되기 때문에 대면 어휘를 낸다 그런다면 이게 어휘 문제였네. 어휘 문제였는데 왜 지금 위에서 하나도 없지? 단어라면 이 단어 정도가 가장 적절하죠. Which restrict? 근데 그것은 그 제한을 한다 하는 거죠. The range of behavior deemed appropriate across every situation and setting. 모든 상황과 환경, 모든 일상적인 상황과 환경 전반에 걸쳐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행동 이렇게 됩니다. 그 behavior, that is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선 deem해서 deem이 이제 이 형식에서 appropriate 이제 그 뭐야 이게 지금 그 형용사로 나온다 하는 거, 그 보호로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ly가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거. 근데 뭐 이제 뭐 어법으로 간다 했을 때 뭐 이 경우하고 여기서 regarding 이 부분까지 해서 다른 부분은 없고 이 부분도 이게 과거분사가 이제 그 된다 하는 거 뭐 이 정도가 어법일 경우에 그래서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의 범위로 보면 되죠. 범위를 제한하는 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 뒤로 가서는 by contrast 반면에 그럼 여기서 원래는 이제 이게 이렇게 끊고 그죠? 뭐 앞에서 이제 여기서 끊고 이러겠지만 이건 사실상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순서로 내는 거는 가능한데 순서로 내는 거는 가능한데 이거 자체가 너무 쉽잖아요. 왜? 내용 자체가 뭐 고삼용이라고 보기가 좀 이제 그렇다 하는 겁니다. 뒤로 가서는 반면에 루즈니스 이게 너무 딱딱 떨어져. 루즈니스는 연관성이 있는데 위크노 여기 이게 너무 이제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어인 얘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좀 이제 그 규범이 좀 약하고요. 그리고 하이 톨러런스 여기서도 로우 반대로 하이가 나요. 톨러런스 오브 데비언트 비헤비어.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앞에 처음에 제가 이제 데비언트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돼버리니까는 단어 가치가 없어지죠. 근데 죽어도 나는 이게 어휘 문제로 내고 싶어. 그럼 여기서 데비언트 대신에 여기서는 다른 단어로 바꿔 써줘 버리면 돼요. 한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해 줍니다. 뭐 이레귤러가 되건 뭐 이제 뭐 뭐가 되건 그죠. 뭐 다른 형태로
어퍼링, 어퍼링. 여기서 같은 경우는 which district 이렇게 되어있죠. 그럼 여기서 이 단어 원래는 which approach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된다고. 여기서 이거. 그러니까 이놈도 그냥 이제 바꾸려면은 리스트릭팅으로 이꼴로 해서 그냥 바로 써버려도 된다. 분사구문 이어지는 이제 동작 개념으로. 근데 거기서 이제 허락해준다는 건 넓은 그 영역에 허락해주는, 이렇게 되는 거죠. 허락해주는. 허락해준다 하는 거. 허락하는 행동 범위들,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이렇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와이드 대신에 이제 나름에는 와이더, 와이더 레인지, 뭐 와이더도 좋죠. 와이더보다는 허락 쪽에 나는 내고 싶긴 합니다. 이제 어휘로 했을 때 뒤로 갑니다. The strengths of weakness of everyday recurring situation with nations.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이놈이 주어가 되고 이제 동사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이걸 수식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강하거나 약한 것인데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제 국가 속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뭐 이제 상황에 대한 이제 강점이나 단점이나 이런 것들은 동시에 reflect and support the degree of order and coordination in the large cultural context. 보다 큰 문화적 맥락 속에서 어떤 그 질서나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코디션 협력이라든가 조화리 이런 것을 얘기를 하죠. 이런 것의 그 정도를 떠받치고 반영, 동시에 떠받치고 반영 그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범죄가 살인 사건이 너무 많이 나. 가령 그러면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규제한다든가 이런 데 이제 그 영향 미친다 하는 거예요. 이거나 이제 그거를 지지하는 만회하는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 뭐 이제 그 두 가지 동시에 나온 거예요. Compared to individuals in loose culture. 비교되어졌을 때요. 비교할 때가 아니라 얘네가 비교되어지는 상태가 돼서. 그래서 이제 그 루즈한 컬처, 좀 그 느슨한 문화권에 있는 개인들과 비교되어졌을 때 individuals in tight culture, 좀 타이트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more concerned with, 훨씬 더 이제 concerned with, 훨씬 더 염려를 한다 하는 거죠. Conforming to normative rules. 그래서 당연히 얘네가 좀 더 저기 하겠지, 순응해야 하는, 그러니까는 규범적인 규칙에 순응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죠. And have psychological quality.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 특징으로 보세요.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뭐 하려는? Promote social order.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어휘로 이분이 나와 있으니까 이 가치는 좀 덜하죠.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는 요양문 구조이고 뭐 어휘로 나와 있으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자, 뒤로 갑니다.